많은 여성분들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의 앙증맞은 사이즈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넉넉한 수납이 가능해서 몇 개월 동안 제 눈에 아른거리던 가방이 있습니다. 심플하지만 명품 브랜드만의 시그니처 디자인과 디테일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백들을 선호하는 제가 고른 이 가방과 잘 어울리는 룩은 무엇이었는지, 착용감은 어떠한지, 생각보다 불편하거나 아쉬웠던 점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언입니다. 오늘은 셀린느의 나노 벨트백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셀린느는 루이비통, 펜디, 디올, 지방시 등의 명품 브랜드들이 소속된 LVMH 그룹 소속 브랜드입니다. 요몇년 사이에 출시되는 아이템들마다 완판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러기지백과 클래식한 라인의 트리오 팩이 있죠. 제가 오늘 소개하는 나노벨트백도 역시 셀린느의 스테디셀러입니다. 벨트백은 가장 전면에 보이는 벨트 디자인으로 인해 붙은 네이밍이며, 각 잡힌 쉐입과 디자인이 가진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가방입니다. 가로 26, 높이 18, 폭 11cm로 나노라 불리우는 사이즈인데요. 셀린느의 벨트백은 손바닥만한 피코, 제가 소장한 나노, 그보다 가로 길이가 조금 더긴 마이크로, 빅백에 해당하는 미니 사이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키가 큰 편인 저는 마이크로 사이즈에 관심이 있었지만 매장을 방문하여 착용해 보니 나노 사이즈가 벨트백의 디자인을 더 예쁘게 살려주는 것 같아 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컬러와 소재로 출시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라이프토프, 그레이, 블랙 컬러가 가장 인기 많다고 하네요. 앞면 아랫부분에는 아주 작게 셀린느의 로고가 금장 각인되어 있는데 이 로고는 셀린느의 디자이너가 교체되며 기존 로고 E 위에 악센트를 빼고 글자 간격이 다소 줄어든 2019 SS 시즌부터 변경된 뉴 셀린의 로고입니다. 이 가방의 오픈 클로징은 앞부분에 돋보이는 벨트 디테일 사이로 가방 윗부분을 끼워 자석을 이용하는 플랩 형식과 안쪽에 지퍼까지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달 정도 사용해 보니 일상생활에서 지퍼는 잘 사용하지만 플랩 부분은 따로 신경 써서 클로징하지 않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퍼 안 내부는 분리가 따로 없는 심플한 스타일이며 검은색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방은 작은 크기의 가방치고는 수납력이 아주 좋은 편인데요. 평소 미디움 사이즈의 가방 안에 들고 다녔던 소지품들 중 카메라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가방 구매와 동시에 온라인몰에서 나노벨트백 사이즈에 꼭 맞춰 제작 가능한 펠트치고 다소 비싼 이너백이라는 것을 구매했습니다. 본래 수납이라는 것은 많이 넣는 것보다 잘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포켓 하나 없는 벨트백은 많은 수납은 가능하지만 정리가 어려웠죠. 이너백은 이렇게 작은 포켓이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이즈가 딱 맞게 제작되어 나오기 때문에 정리 후에 이렇게 쏙 넣어주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부가 오염이 쉬운 스웨이드 소재이기 때문에 이너백 사용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내부는 다소 신경 써줘야 하지만 벨트백은 100% 카프스킨이며 이렇게 손으로 살짝 눌러줘도 모양이 잘 잡혀 있고 탄탄한 가죽으로 스크래치에 강해 관리하기 편한 가죽입니다. 핸디한 사이즈인 만큼 핸드 스트랩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 다른 가죽 가방들보다 가벼워서 착용감도 아주 좋습니다. 가방 뒷부분에 골드 메탈 장식과 탈부착 스트랩을 연결해서 끈의 길이를 조절하면 크로스백과 숄더백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숄더백으로도 크로스백으로도 다양하게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벨트백은 스포티한 느낌에 가까운 캐주얼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코디에 배치가 가능합니다. 드레시한 느낌의 수트나 깔끔한 오피스룩과 하객룩의 찰떡일 뿐더러 폭닥거리는 겨울 코트에 앙증맞게 매주면 정말 예쁠 아이템입니다. 사실 벨트백은 2020년에만 두 번이나 가격이 인상된 정가 285만 원으로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직구 사이트와 캐시백을 통해 백화점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지만 가격 면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죠. 저도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블랙백 하나만큼은 유행 타지 않고 오래될 수 있는 퀄리티 좋은 아이템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타일에나 무난하게 잘 어울려서 휘뚜루마뚜루 착용 가능하다는 점이 저에게는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사랑하는 아이템을 만나게 된다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데일리언이었습니다.